모든 돌아가는 정세를 가리켜서 정보의 시대라, 그리고 이제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라고 말하면서 홍수 시대를 이제 지나가서 이제 범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 호주머니에 그 전화기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잘못된 습관이라 앉아있으면 그거 누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뉴스에 관심이 많아서 도대체 오늘 무슨 뉴스가 있는가 하고 뉴스를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제각각 그 보는 관점이나 그 내용, 이 컨텐츠가 달라요. 근데 오래전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이 마지막 말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냐면, 아하, 시간이 가니까 이제 이 항공기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우주로 올라가는 그런 로켓이 개발되어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했구나. 그리고 왕래가 빠르구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프랑스의 콩코드기가 얼마나 빠른지 초음속으로. 그래서 파리에서 가령 뭐 뉴욕으로 뭐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는다, 그렇게 빨리 사람들을 이동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지식이 더한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지식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그렇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것은 세상 얘기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또 이게 계속해서 진보해 가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인식할 정도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지식이란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지식의 의미가, 그리고 이 원래 이 단어의 히브리어로 된 단어가 이게 다트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지하실이나 아니면 한적한 데다가 동그란 표적을 놓고서 이렇게 이 침이 있고 뒤에 이 화살 그거 같은 그 저 뭐죠? 꽁지가 있어가지고 던져서 맞히죠? 이게 영어로 다트예요. 다트. 근데 아직 거기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영어의 다트와 히브리어의 다트가 같은 말이냐?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따온 영어냐? 그건 저는 장담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 아이들과 어른들 이렇게 그걸 가지고 던지죠. 근데 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운데 딱 맞추면 그 점수 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하, 야, 그 영어가 참 잘 그 이쪽으로 얻어왔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한 가운데를 딱 던져서 찍으면 그 히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다트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지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에 속한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과 또 1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열매를 먹은 게 아니에요. 나무 자체를 먹었다. 근데 나무 자체를 먹었다는 얘기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민멘누라는 단어를 써서 바로 그것으로부터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하는 말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도대체 말을 먹는 거냐 말을 듣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먹어버렸어요. 성경에도 보면 아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다는 말이 됩니다. 말을 먹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 마귀의 생각이나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헛되고 그릇된 지식을 그런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그런 세상을 밝게 보는 지혜의 눈이 떴지만 잘못된 지혜요, 잘못된 지식이었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으로 얻은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잘 지어놓으신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그들이 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다트라는 단어가 또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1장 1절로 6절 말씀에 그야말로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끔찍하고 두려운 선포입니다.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입술로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때 이 지식도 히브리어로 다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대신에 세상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채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저주와 사위와, 사위는 내가 장인이고 내 딸의 남편인 사위가 아니죠. 거짓과 사기, 유선, 그리고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피가 피를 뒤댄다는 얘기는 거듭해서 악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때 인애와 진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거룩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진실과 그분의 인애가 돌아와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바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저질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도대체 이 지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다트라는 이 단어는요, 인격적이나 또는 경험적인 지식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지각, 즉 깨달음과 어떤 분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 이 말이 무심코 저질러진 행위나 또는 잘못된 견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지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문의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자기가 어떤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그 업적을 쌓아놓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무식하다는 말은 안 썼어요. 그냥 지식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무심코 저질러진 행위, 너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랬을 때 이것을 벨리다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견해 가지고 주장하는 거, 로다트. 이렇게 해서 지식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덕적인 그런 인식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어떤 지식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얻지 못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시는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별것도 아닌 비밀 가지고 서로 입을 다물고 비밀을 지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게 폭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분은 정직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모든 계획과 모든 거룩한 경륜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경륜, 이것을 다 드란 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될 헛된 지식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욥기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헛된 지식, 바로 이것이 다트란 말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초보자에 불과합니다만 원어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단어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단어를 해석하게 되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부정적인 그런 가운데, 그 다음에 잘못된 가운데, 헛된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유심히 보게 되게 되면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서 이 단어가 각각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근데 이때 세상이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요한 1서 2장 15절에 거기 보게 되면 15절에 보면 거기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근데 똑같은 세상인데 그것도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니 헬라어로 보니까 또 코스모스예요. 그러면 왜 이게 같은 코스모스인데, 원어로 코스모스인데 이게 왜 여기서는 사랑하라고 그러고 왜 여기서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냐, 대답을 못해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것을 깊이 연구하지 보다 못 가르칩니다. 글쎄 왜 그럴까, 그럼 어물거리고 맙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르쳐줘야 할 것은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그 단어에 유래어가 있습니다. 원래 유래어가 있는데 이 원래 유래어가 바로 뭐냐, 코미주라는 단어예요. 이 코미주는 바로 뭐냐,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코미주가.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독생자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독생자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받아들이는 자들, 이게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코스모스가 꽃이 아니에요. 우주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내 독생자 예수를 너희 구세주로 받아들인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랑한다. 근데 바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그 코스모스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히브리어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최고 높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사용된 말이 바로 이 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자는 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외우고 읽고 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뭐 때문에 주셨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회복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피가 피를 뒤대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피가 피를 뒤댄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흘리는 피만 피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망과 또 저주와 또 그 다음에 분노가 이게 결국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요즘 보세요. 얼마나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합니까?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예배사에 오시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종말이 가까웠다. 종말은 진작 가까웠지만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아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쓸게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오직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새롭고 산 길이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별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 그리고 그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다.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마음에 깊이 묵상할 때는 새롭고 산 길은 빛이 드러나고 광명하고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넘치는 그 길이라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그 길이다. I am the way. 이때 그 길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야. 내가 만든 길이야. 그 다음에 진리, the truth. 다른 어떤 것도 진실일 수가 없다. 바랄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기 진리는요, 주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진리가 뭐냐 라고 묻습니다. 빌라도가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로마의 지식인입니다. 그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실력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쉽게 이해합시다. 진리는요, 예수님 자신이세요. 어렵게 뭐 철학적으로, 미사역으로 써가면서 뭐 그렇게 풀어가지 맙시다.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분 한 분만이 진리십니다. 왜? 그분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실함이 있으십니다. 그분 안에는 참으로 올바르고 고든 것만 계십니다. 오로지 그분 한 분만이 진리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The life.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마르다가 자기 오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이제 살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씀 안 하세요. 마르다가 답답하니까 그래요 주님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 살 줄 압니다 하고 체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바로 너 안에 참다운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내 말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 흠이 없는 생명을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하게 되면 이 목숨만 얘기합니다. 이 목숨만 얘기해서 우리가 숨이 지고
그 다음에 관에 들어가면 끝장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바로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면 그분의 거룩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은 끝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지요. 그러나 주 예수와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소유했습니다.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서 자꾸 이것을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해서 그걸로 쩔쩍매고 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결론을 이렇게 맺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서 끌려갑니다. 어디로 가자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바로 선지자적인 그런 예지로서 장래일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지만 장래에 잘못될 것을 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무장해서 그렇게 전할 때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죠. 이 배가 항해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출발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저 녀석 죄인 주제에 뭔 소리 이러는 거야 하고서 아마 핀찬하고 욕했을 겁니다. 그때 누가 얘기합니까? 선장이 내가 이 지중해 바다에서 배를 한두 번 띄워봤습니까? 나는 이 배 항해를 내 나는 베테랑이요. 그러니 적당히 너저런 소리 듣지 말고 갑시다. 근데 거기에 온갖 귀중한 물품을 잔뜩 실은 이 화물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거든요. 자, 선장이 간다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어째 선장이 간다는데 갑시다. 근데 최종 결제를 누가 합니까? 그 배 안에 탄 바로 백부장이 거기서 오케이 사인합니다. 그 총주의자입니다. 비록 배는 운전할지 모르지만 물건은 없지만 그 사람이 총주의관입니다. 가자. 아주 처음에 잘 갔죠. 잘 갔는데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이죠. 그 무시무시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서 배가 그냥 곤두박질 치는데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하니까 물건을 배에 있는 그 짐들을 다 갖다 버리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귀한 귀중품들입니까? 근데 목숨이 중요하지 물건이 중요합니까? 다 갖다 버립니다. 아마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기구를 다 갖다 버립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도 안 됩니다. 몇 날 며칠을 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주 위급할 때나 아주 중요할 때에 선포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뭐 이런 다른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 심령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바로 선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기술자인데 내가 잔뼈가 굵도록 이 일을 내가 다룬 사람인데 내가 능력자인데 누가 내 앞에서 큰 소리 쳐. 그 다음에 잔뜩 물건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이 상인들은 기술자와 잘 연합됩니다. 저 사람이 기술자니까 저 사람 말만 들게 되면 내 부는 내 재물은 안전해. 이게 세상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으면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최종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세계 각국을 보십시오. 바로 이런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눈치 봐가면서 쉬쉬쉬하고 다닙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말 잘못하면 또 난리가 나죠. 다행히 저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좀 저렇게 세게 나오니까 다행이지, 오바마가 있었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눈치 봐가면서. 근데 여기서 바울이 침묵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떠들 때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심령에 침투해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느 때 빛을 바라느냐. 이들이 맨날 며칠 먹지 못하고 그냥 칠흑 같은 어둠에서 이제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헤매고 울리고 있을 때에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난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이 저 뭐냐, 시각을 다투는, 총각을 다투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명의 개런티, 그들의 생명의 보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힘을 내시고 먹으세요. 그러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섬에 가서 도달할 것입니다. 그 섬이 멜리데 섬이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섬이 관광, 아주 대단한 관광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떠들 때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런 자격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말씀의 능력도 주셨고, 그다음에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서 그 지식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세상 지식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냥 똘똘 뭉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언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로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혜의 주인이시고 지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나무십니다. 다른 잡다한 지식을 먼저 습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의 주인이시고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 바로 살게 되는 사람이요, 또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순절 이제 중반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4월 21일이 부활주일이더라고요. 지금 사순절 중반인데 이 고난 중간에 물론 다른 일도 묵상하고 또 자신의 그 지나간 일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기고 자기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우리 안에 습득해서 저장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지식으로 채워서 잠 못 자지 못하고 시간, 귀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쌓아서 우리 안에 부요와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배움의 터전에 가서 습득하고 얻은 것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들은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이것을 다 이루지 않냐고 지금도 쫓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꺼번에 다 얻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며 부지런히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거룩한 지식, 이 생명의 지식, 이 영원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